안녕하세요, 슬비입니다.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오징어 볶음인데요. 우선 야채를 손질해 주도록 할게요. 양파, 당근, 양배추, 대파를 준비했고요. 대파는 이렇게 어슷 썰어 주시고요. 당근은 생략하셔도 되지만 그냥 큼지막하게 이제 오징어를 썰어볼게요. 출초 고기랑 다르게 막 기름이 나오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식용유는 조금 많이 둘러주셔도 좋아요. 그래서 아까 이렇게 송송 썰었던 파 있죠? 파를 넣고 파기름을 내주세요. 그래서 오징어가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거든요. 이제 이렇게 물이 생겼거든요? 그러면 여기다가 설탕을 두 큰술을 넣어주세요. 진간장 4큰술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다진 마늘 1큰술. 그리고 고춧가루 3큰술. 고추장 2큰술. 이게 2큰술 담아놓은 거지? 네. 완전 담뿍 2큰술을 담은 건 아니에요. 볶아주시면 돼요. 이제 이 정도면은 채소를 다 넣어주는 거예요. 파 1개, 대파 1대 정도, 당근은 한 5분의 1 정도, 그리고 양배추는 조금만 썰어줬고요. 물을 50ml 정도만 넣어줄게요. 근데 이게 우리 부부는 맵찔이여가지고 고추를 안 넣었는데 지금 원래 대파도 아까 넣지 말았어야 되거든요. 근데 대파랑 청고추, 홍고추를 지금 넣어주시면 돼요. 나도 맵찔이야? 너 맵찔이잖아. 아닌데? 아니에요, 쟤도 맵찔이에요. 그래가지고 간을 보고 오징어 크기에 따라서도 다르니까 간장을 추가하시면 돼요. 맛있겠다, 미치겠다, 개맛있어. 밥 준비해 주십시오. 괜찮네, 맛있다. 참기름 2큰술 넣을게요. 그리고 이제 그릇에 담자. 고소한 냄새 장난 아니다. 귀여워? 이제 이렇게 다 넣은 다음에 깨를 톡톡톡톡 뿌려주세요. 그러면은 맛있게 완성입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안녕.